안녕하세요, 뻥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뻥튀기 TV 외담비입니다. 오늘 드디어 갖고 온 차가 뭐죠? XM이요! 완전 괴물 같은 차! 멧돼지의 끝판왕을 갖고 왔어요. 오빠! 네. 오빠도 끝판왕인데! 그럼 멧돼지랑 같이 촬영하는 너는 뭐냐? 드디어 BMW에서 M의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XM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최고 출력도 그렇고요. 맞아요. 지금 현존의 M 중에서는 M8 이후에, M8은 이제 수송차니까 M8은 이제 세단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SUV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끝판왕을 가지고 와서 너무 미친 거 아니냐고. 그렇죠. 해외에 웬만한 자동차 리뷰어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네.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맞아요. 너무 비싸요. 네. 조금만 낮춰주면 좋지 않을까. 프로모션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네? 네? 프로모션이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넣어주세요. 예, 예. 2억이 넘지만 이 2억을 넘는 값어치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합니다. 잠깐 제가 봤을 때 진짜 값어치를 하는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미치지 않았나. 맞아요. 멀리서 봤을 때 그 웅장함이 대단합니다. 이 압도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누가 봤을 때 와, 저 차 뭐야 라고 맞아. 이렇게 진짜 궁금해할 정도로 정말로 각도 많이 졌고요. 네. 특히 이 캐릭터 라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굴곡이 네. 진짜 근육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자면요, 간단하게 살짝 그러면 안 되겠지만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만약에 차량을 이제 뭐 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판금 도장이 진짜 힘들 정도로 와. 정말 각이 많이 졌습니다. 사고 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사고 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클로닉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LED가 또 이제 불이 들어오죠. 이 아이콘이 글로우 이거 대박이에요. 네. 이게 7시리즈 신형부터 들어갔던 건데 저녁에 야간에 보면요 이거 자체가 압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진짜 멧돼지가 오는 것 같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원래 BMW의 X6에 처음에 들어갔던 LED가 이 위에서 아래로 쌌거든요. 네. 근데 얘는 테두리가 전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술력이 정말 좋아졌다. 맞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 딱 봤을 때 와, 이 로고 XM. 네, 원래 M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원래 보통 이제 삼색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냥 통일적으로 그냥 블랙으로 색깔을 겉에 테두리만 금장으로 테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XM이 외관상의 이런 색상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올 블랙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맞춰 입고 왔어요? 응. 달마시안 같아요. 이번에 M이 최초로 바뀐 게 전기로 가는 겁니다. 네. 네, AC로 해가지고 충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속일 때는 전기로, 그 다음에 고속으로 갈 때는 내연기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어요, 간편하게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휠 사이즈가 M 중에서는 뭐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이 같은 경우는 제 거보다 1인치가 더 커요. 이만해요. 네, 원래 제 것도 이제 앞에가 21, 뒤에가 22거든요. 네. 근데 얘는 앞에가 22, 뒤에가 23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커요. 네. 타이어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타이어 정확히 보면 22.5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XM이라는 로고가 여기. 와, 이게 상당히 진짜 너무 너무 이쁘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금 테두리로 쫙 되어 있어서 한껏 더 멋스러움을 강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에 골드 색상이 진짜 어울리거든요. 근데 진짜 어울린다. 그러니까 오빠도 지금 블랙에 여기 금목걸이 했잖아. 달마시안 같아요. 근데 옆에 골드로 좀 디자인을 좀 줬으면 이런 이 윈도우 몰딩도 좀 골드 색깔로 이렇게 원래 우리가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네. 그래서 똑같이 블랙에도 골드로 줬으면은 물론 옵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진짜 예쁠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라인 자체가 이쪽. 옆에 이렇게 이건 근데 이 철판 자체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가리지로 갖다 덧대 붙인 거예요. 아니 네. 이 라인이 금색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블랙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깔끔함이랑 그런 다크한 느낌의 시크함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블랙이 너무 이쁘다. 자, 트렁크를 보시면요.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들렸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들 거예요? 들리기는 하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장비를 물려서 그 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S5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선반 자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네, 쓸 때만 위로 올라오고. 근데 그게 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맞아요. 따로 이렇게 빼야 돼요. 네, 따로 이렇게 빼야 되는 게 좀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의 공간 넓이는 거의 비슷해요. X5랑 S6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렁크 높이가 높으니까 짐을 실을 땐 편리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안쪽에 깊이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적재 공간을 좀 더 만들었으면 네. 더 유용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짐 실을 때 이렇게 놓기에는 괜찮은데. 그렇죠. 만약에 골프백을 넣기에는 그냥 눕혀서 넣어야 되고.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죠. 네. 뭐예요? 추워요? 따뜻해요. 그리고 너무 이쁨.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BMW XM을 살짝 외관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승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오빠가 운전해줘요. 아, 제가요? 네. 그럼 네가 카메라 들고요? 네. 알았어요. 얼마나 잘 찍나 보겠어. 네. 달마시안 같아요. 담비가 촬영을 하고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빠가 운전하는 거 궁금해요. 나는 원래 애 모르니까. 아, 연! 스포츠를 한번 놔둬볼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 전부 다 스포츠로 바꿀게요. 자, 사륜 운동은 냅둘게요, 그냥. 자, 수동 모드로 가겠습니다. 한 0.1초, 0.2초 정도 약간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놔뒀을 때, 패드 시프트 마이너스 놔뒀을 때, 한 그 정도 조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도 약간 딜레이는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구동장치를 좀 저장을 하려면 엔터 누르면 돼. 그럼 이게 띠링 하면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면서 내가 아무 때나 나는 좀 과격하게 운전하고 싶다 하면은 이 핸들에 붙어 있는 M2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와, 이게 딜레이가 원래 이게 좀 단점이긴 해. 딜레이가 이게 봐봐. 난 땡겼어. 봐봐. 마이너스. 봐. 이게 딜레이야, 이게. 근데 이게 바깥에서 들려오는 배기음보다 이 실내에서 들려오는 배기음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 이게 조금 아쉽긴 하다. 이 육중한 무게를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출력은 좋은데 우리나라가 조금 단점이 뭐냐면 출력 좋은 차들을 탔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밟을 데가 없어. 그게 조금 아쉽긴 해. 그러니까 큰 차를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도에서 운전을 할 때 아시겠지만 안전운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네, 당연히 안전운전 해야 되잖아요. 미리미리 해야 돼. 미리미리. 그러니까 슈퍼카처럼 변속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얘는 미리미리 바꿔야 돼요. 미리미리. 얘가 무게가 공차 중량이 2.7톤이에요. 2.7톤이면은 이 그 정도의 무게. 이 무게가 이게 조금 그 굉장히 무거운 차잖아요. 네. 이 무거운 차를 이렇게 날렵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예, 네, 그게 제일 장점이라는 거죠. 그냥 장점이라는 거예요. 오빠도 무거운데 날렵하잖아요. 한 대 맞고 싶어요? 네. 미쉐린이나 이제 뭐 피렐리나 그런 타이어가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잠깐 보니까 요코하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코하마 타이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타이어가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타이어 괜찮아. 타이어 괜찮아. 승차감은 똑같다. 대단하네. 아니 승차감이 내 거 X5랑 비슷한데. 아, 딱딱한 거는 주행감에 있어서 이제 방지턱을 넣을 때나 이럴 때 느껴지는 건데 그냥 주행을 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면에 그런 진동은 막 엄청 느껴지진 않고 이렇게 바운딩 있는 부분만 그런 것 같아요. 바운딩 있는 부분만. 모든 차들은 다 바운딩 있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벤츠는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BMW는 단단하게 탁탁 넘는 그런 느낌이다. 맞아요. 그래서 스포티함이 좀 더 강조된다라고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약간 달려보고 싶다.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살짝 달려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달려봐도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요? 2억이 넘는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밟아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밟아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밟을 아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앞에 트럭이랑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달려요? 달마시안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아 차 정말 좋네 사고 싶다 하다가 가격적인 얘기를 딱 들으면 아 예. 약간 이렇게 뒷걸음질. 네, 뒷걸음질을 네. 해야 되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BMW XM 네. 시승차에 도움을 주신 개양점의 바발, 네. 개양 바바리안의 네. 담당자분. 네, 여러분, 감사의 말씀.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배가 튀어나와요. 들어가세요.